네, 이번 시간에 또 인플루언트 계열 기술이고요. 리프트업 캡처라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기술인 것 같아요.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몸을 일단 쓰고 또 다행히 그리고 동작이 되게 다양해져요.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트라피지 상태에서 한 바퀴 넘어가고 이쪽 줄이 오른손 팔꿈치 쪽으로 넘어갑니다. 자, 근데 이때 근데 왼손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풀어주시고, 자, 고리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요요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 줄로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, 자,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를요 검지로 바꿔주시고, 자,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제 왼손이 위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요를 한번 콜드 퓨전처럼 넘겨주시고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, 자, 왼손 쪽으로 한 번 더 트라피지를 걸어주시고 빼시면 완성이 되는 기술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트라피지를 하고 바깥쪽으로 넘긴 다음에, 자, 이쪽 줄을 팔꿈치로 넘어가 주시고, 자, 요요를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줄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, 자, 이쪽으로 걸어서 손가락 위치 바꿔주시고, 자, 한 번 두 번 가고 한 번 더 트라피지, 그 다음에 빼주시면 리프트업 캡처가 완성이 됩니다.